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5월 31일 월말 경마 끝났고요. 자, 이제 6월달 첫 스타트하는 토요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가 뭐 배당도 많이 터지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 배당 터질 때좀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금요 경마 조철도 별 소득을 건지질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담아서 오늘 토요 경마 묶고 더블로 각설하고 다적중과 고배당 환수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과천 첫 경주부터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1, 5, 8, 10. 제주가 2, 5, 6. 자, 메인 승부는 과천이 5경주와 10경주고요. 제주는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이렇게 메인 승부 메모들 해 놓으시고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늦었어요. 첫 승부, 과천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군 1200별정, 별정 A형이죠. 암말 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1경주부터 한방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자 그랬는데요. 자, 2번 I'm the best. 기수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조건이 너무 좋게 만났습니다. 상대 약하고 인코스 이점에 기본 능력도 이 안에서는 가장 나은 마필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2번 마 I'm the best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요. 안앞자리가 있는 것도 맞지만 불안한 인기마필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주 이놈이 이렇게까지 팔려 하는 이런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한 두어 마리 보이기 때문에 자, 그놈들을 꺾어낸다면 충분히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잡았으니까요. 토요 경마 시작하는 첫 경주 뭐 두말할 것 없이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한번 때려먹고 갈 테니까 첫 경주 뭐 배당도 쏠쏠이 나올 겁니다. 찍어먹기 한방 첫 경주부터 한번 같이 동표 한번 타시자고요. 자, 1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좀 지나서 중반부쯤에 첫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과천 5경주죠.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혼전입니다. 8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상당히 혼전이에요. 대가리가 없죠. 대가리가 없는데 그 와중에 지금 5경주가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지금 1번 원더풀 스위트 1번 원더풀 스위트 요놈이 또 2연종인데요. 자, 1경주에서는 제가 좀 강하게 봤는데 자, 요거 뭐 당연히 요번 경주도 인코스 2점에 선행 경합에 다 좋습니다. 자, 하지만 요놈은 결정타가 한타가 없는 놈입니다. 승분한 다음에 계속 지금 착순권 언저리에서만 머물다가 경마팬들 돈을 뭐 대끼리도 아니에요. 아사무사하게 팔려갖고 꼭 죽이는데 하도 편성이 약하니까 요놈이 이제
대가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요거는 꼭 쌍승시까지 겸해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삼쌍도 노리는 경주죠. 삼쌍도. 얘는 제가 볼 때 얘가 왕대가리입니다. 왕대가리. 자, 요 놈을 놓고, 뭐 일본마 원더풀 스위트 안고 가야죠. 조판이 하도 약하니까. 자, 요 말하고 꼭 참고 있다가 또 한 발 날라올 한 놈하고 이렇게 두 방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면서 첫 번째 메인 승부 20장. 자, 1번 원더풀 스위트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오늘 금요 경마에서 장안가 한 방도 못 때렸는데, 시원하게 한 방, 첫 번째 장안가 때릴 테니까요. 갑툭티라고 제가 여기다 올려놨죠? 갑툭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원하게 한 방 때릴 겁니다. 오경주.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과천 8경주입니다. 자, 또 8마리예요. 월초경마라서 그런지 편성은 널널한데 혼전입니다. 자, 요번 8경주 2번마 바주카보이죠. 2번마 바주카보이. 현성상 안 볼 수가 없는 놈입니다. 공백 이후에 나와서 곧바로 우승을 할 만큼 기본 능력도 분명히 있는 놈이에요. 기본 능력도 분명히 있는 놈인데, 자, 요번 경주가요, 뭐 2착승권에서 올라온 놈도 있고 또 5번 음성파워도 승권에서 올라온 놈이고 6번 서울돌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승군마들 세 마리 거기에 2착 승군한 블러드 마운틴.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번 경주가 대가리를 하나 좀 잘 나와야 되겠는데. 자, 이런 승군마들이 대끼리 준대끼리 막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군마 중에서 쓸만한 놈이 있고 잘라버릴 말이 있고 그런데 다 팔립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2번 바주카보이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이놈은 주력마번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역상복으로 놓고 들어가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게 빠지고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요놈이 방구 한번 낄 수 있겠다. 딱 걸린 달러박스 놓고 2번 바주카보이를 비롯해서 될 만한 마필들 한 두세 마리 공략을 하는 자, 그런 경주입니다. 1700 경주거리. 처음 뛰어보는 놈이라도 잠재력이 분명히 센 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주카보이가 대가리 팔릴 정도면, 자, 요 놈이 안 될 이유가 없다. 역상복까지 노릴 수 있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항구를 하시자고요. 8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10경주입니다. 2군 1400 레이팅 80점입니다. 자, 이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결정을 한번 결정구를 한번 날려야 되겠죠.
자, 오늘 토요경마의 마지막인데 두 번째 메인입니다. 오늘 승부처가 일경주 빼고는 전부 달랍박수 승부로 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은 덜덜하지만 혼전경주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뭐 어떤 놈이 10경주죠.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안쪽에 용비서울, BJ스톰, 자이언트 펀치, 음파챔피언, 아침동자 전부 한 칼 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놈,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놈. 요 놈이 왜 이렇게 안 팔리나. 혼전 중 하나짜리. 지금 인기 대가리가 7번이죠. 자이언트 펀치. 안고 가는 마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역장보까지 노릴 수 있는, 자,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게이트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탄력이 좋아졌습니다. 자, 요놈을 놓고 마지막 승부처 10경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 자, 오늘 과천승부는 일부러 4개만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5개 잡았을 텐데 딱 4개만 깔끔하게 잡아가지고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때릴 테니까요. 자, 10경주 요거를 제가 레이스 포인트를 안 올려놨었네. 배당판이 왜 이렇게 혼전이냐. 쌍대가리가 우뚝 서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훈련수 모습도 좋고 기수 좋고 전개 잘 빠지고 딱 떨어집니다. 자, 요거 상황을 한번 가시자고요. 자, 10경주였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말을 좀 많이 못하고 승부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집어갖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 자, 이번 경주도 7번마 돈마맨이 승부처죠. 자,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다. 7번 돈마맨. 아, 왜 5경주가 나와있어요? 2경주. 제주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다. 이 7번마 돈마맨이죠. 돈마맨 박재희 기수 될 때 될 듯하고 좀 못 치고 나오더라고요. 박재희가 1조 마방에서 원유일이가 계속 타다가 얘한테 바톤을 남겼는데 못 받아 먹었어요. 직전에도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자, 그런데 이 돈마맨은요 전개가 앞선에 빨리 붙어야 돼요. 앞선에 빨리 붙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선행마들이 많아요. 5번
갑오, 천하가 안덕수 빠르고요. 바로 옆에 혈기방장이 빠르고 박성관 9번 성공승리도 빠르고 10번 으뜸꿈도 빠르고 자, 기습으로 때리고 나올 놈이 많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7번 마 돈마맨이 요번 경주 풀어가기가 좀 깝깝스럽다. 그 중에 1000m 앞뒷방 다 보유하고 있는 한 마리 대가리 세워놓고요. 엔간히 팔립니다. 엔간히 팔리지만 7번 마 돈마맨이 인기 1위로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놈이 부러지면 배당이 나오죠. 충분히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돈마맨에 일단 한방 예정이고요. 돈마맨이 부러지는 배당까지 받아먹을.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A급 승부 이경주 달러박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경주 현장에서는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 메인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이고요. 계속 오늘도 대가리가 없어요. 대가리가 확실한 대가리가. 자, 5경주 메인 승부 6번 마 명가 으뜸이 또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요게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6번 마 명가 으뜸이 부러질 수 있는 대가리로 보인다. 이게 직전 끝걸음의 여력이 별로 없었는데, 박성광이가 거의 최적 정결하고 잘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4kg가 좀 올라갔고요. 안쪽에 발 빠른 놈이 두놈 있죠. 1번 사망호재, 3번 아라질주. 이런 애들이 저항을 하면, 자, 분명히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전개가 믿어 못 믿어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게 합니다. 자, 요번에 숨어 있는 또, 이런 게 달러박스가 되는 날은 딱딱 대가리 갖다 꽂는데, 안 되는 날은 1, 3착, 2, 3착. 아, 이거 아주 환장합니다. 자, 요 달러박스를 놓고요. 6번 명가 으뜸까지 해서 쏠쏠한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달러박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 딱 걸린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 우승으로 승군할 한 놈. 하나짜리.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다음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제주만 1등급 1300 레이팅 125점까지 중위권 편성입니다. 맨날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래도 또 배당이 터지는 경주죠. 배당판 돌아가는 꼬라지가 또 쎄합니다, 그죠? 자, 요번에는 눈에 훤히 보이는 인기마들, 뭐 1번 마 선봉대, 신왕태자, 1번 9번, 1번 9번, 1번 9번, 요 마권은
깨고 갑니다. 왜? 1번, 9번이 대가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번만 선봉돼도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허무하게 무너졌죠. 연속 입상 제가 계속 2착만 3번 했다. 불안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대가리 팔렸잖아요. 역시나 꺾어집니다. 자, 이제 9번마 신황태자가 또그 차례가 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2연속 입상인데요. 부담 중량이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최적정계 선행을 나섰는데 자,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1번마 선봉대가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이번엔 얘가 지지고 나갈 겁니다. 자, 둘이 경합도 일어날 경주다. 1번, 9번을 깰 달라박스 하나 조철이 딱 골라놨으니까요. 구멍수도 뭐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1번, 9번 대끼리 막권을 때리러 갈 벤츠한데 조철의 달라박스 두 번째 제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목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갖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조금 설명을 좀 짧게 하고 브리핑을 짧게 했는데, 오늘 브리핑 짧은 거는 내일 현장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죠. 그죠? 말 많은 것보다 뭐 적중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꼭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게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걸 약속을 드립니다. 자, 과천 1580, 제주 25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